지녀 친구들요.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촬영하던 저희 집 스튜디오가 아니라 새로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길래 뒤에 막 유리 이거 창도 있고 얼핏 보면은 좀 높아 보이지 않나요? 이곳은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 롯데 시그니엘 서울입니다. 시그니엘 서울인가? 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시그니엘 호텔 96층 아니었네. 아무튼 오늘은 시그니엘 서울 96층에서 피규어를 한번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야, 96층에서 개봉하는 피규어라니. 이런 호텔 놀러와가지고 피규어 개봉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개봉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곳이 롯데 시그니엘이잖아요. 근데 롯데마트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피규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구매해왔습니다. 그 피규어는 바로 롯데마트에서만 팔고 있다고 하는 실바니안 아기동물 시리즈 두 번째 초코와플을 개봉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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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실바니안에 밑에 빠져가지고 실바니안을 계속 개봉하고 있는데요. 이 박스에 나와있는 아기 동물들을 보니까 여러가지 아기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저를 유혹하는 시크릿이 보입니다. 여튼 한번 시크릿 뽑기에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초코와플 2개와 실바니안 랜덤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먹어주는 게 국룰이죠. 맛있어요 여러분. 야, 진짜 맛있는데? 개봉기 안하고 지금 과자 먹고. 첫번째는 와, 야 이건 더 고급지다. 왜 우리 저번에 개봉했던 실바니아는 비닐에 쌓여있었는데 이거는 플라스틱 꽉에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열리면 오, 토끼가 나왔어요. 토끼. 빨간 깃발을 들고 있는 토끼 실바니안이 나왔습니다. 전에도 개봉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얘네는 이 뒤에가 참 항상 이렇게 오픈을 하고 다녀서 감기 걸리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도 한번 개봉해볼게요. 짠! 짜잔! 제발! 다른 거! 다른 거! 오! 다른 거다! 자, 이번에 나온 실바니안은 이렇게 안전모자를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실바니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동킥보드 조심해야 되는데, 짜잔,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실바니안이에요. 자, 세 번째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시그니엘 호텔 왔는데 오늘 날씨가 좀 좋지가 않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서울 스카이 올라갔을 때도 미세먼지 때문에 좀 잘 안 보이긴 했는데 뭔가 여기랑 연이 없나봐. 어우, 그래도 중복은 아니야. 자, 세 번째는 보물 상자를 들고 나온 토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 팔에 보면은 완전 블링블링한 팔찌를 찼어요. 토끼 친구야, 호텔비 좀. 이렇게 보물상자를 들고 나온 토끼가 나왔는데 보물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개봉하는 건데 시크릿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오, 다행이다. 자, 이번에 나온 거는 목발을 짚고 있는 실바니안이 나왔는데, 이거 목발 맞나? 목발을 이렇게 거꾸로 짚고 있어요. 삽이네. 이게 어떻게 삽이에요? 농구 아니에요? 깔끔한 거 아니에요? 아, 다 나은 거야. 이게 목발은 맞는데 이제 다 나와가지고 나 이제 목발 필요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따라라따란 중복 안 나오기를. 어? 어? 아까 그 목발인지 삽인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친구 중복 나와버렸어요. 이 롯데 시그니엘의 기운을 받으면서 지금 개봉기를 찍고 있었는데 중복이라니. 시그니엘도 별 수 없. 자, 이제 절반 다섯 개를 개봉을 했는데, 자, 여기 또 절반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개봉해봅시다. 자, 제발 중. 아! 96층에서 개봉하면 뭐하냐고. 중복 나오는데. 자, 지금 사면속으로 삽인지 목발인지 모르는 거를 들고 있는 실바니안 친구가 나와버렸습니다. 아, 세상에. 시크릿은커녕 지금 다 못 뽑게 생겼는데? 자, 다음 것도 일단은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형수님, 시그니엘 호텔은 왜 가신 거예요? 시그니엘 광고이신가요? 제가 시그니엘 광고를 받을 정도라면은 아, 너무 행복하겠네요. 시그니엘 광고는 아니고 소피아님이랑 여행을 온 건데, 소피아님 뱃속에 예쁜 아가가 있어서 태교 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태교 여행 와가지고 이런 피규어 개봉기를 찍고 있는 남편이 있다니. 태교 잘하고 있어요. 태교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거! 제발! 제발 중국 아니길! 제발!
이거 이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뭔가 또 여기 남아있는 애들 중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밤에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거를 개봉한다면 중복이 안 나올까요? 시크릿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밤으로 타임 슬립! 자 이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오 뒤에 야경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어요. 자 이제 이 밤의 기운을 받아서 나머지 세 개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발 오오오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역시 밤에 개봉하니까 중복 안 나온다. 짠 이번에 나온 거는 이게 물병인가? 이거 군대에서 이런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을 들고 나온 실바니안 친구가 나왔는데 이렇게 옆으로 딱 매기 하면은 짠 수통을 차고 있는 실바니안. 예스 중복 아닙니다. 어우 밤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구만. 자 그러면 다음 거 개봉하면서 우리 댓글놀이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놀러가고 싶어도 어디를 놀러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니스 친구들은 코로나 끝나면 어느 곳을 놀러가고 싶으신가요? 외국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동남아 쪽을 한번 놀러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놀러가 봤었거든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곳에 놀러가고 싶은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 자 지금 밤의 기운을 받아서 중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요번 것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중에 실바니안 모으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얘 필요하신 분 없으신가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하나 개봉하기 전에 밤의 기운을 한번 보고 가시죠. 네 누구세요? 아, 방금 전에 호텔 여기 방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 분이 왔는데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 소피아님은 침대에 누워 있고 불은 꺼져 있고 카메라는 켜져 있고 앞에 인형은 있고 이상한 사람으로 본 거 아닌가 몰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개봉하면서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는 제발. 아 진짜 중복 진짜 혹시 몰라서 여러분 제가 두 개를 더 사오기는 했거든요. 야 과연 제발 진짜 제발 여러분 이게 진짜 마지막 두 개입니다. 결과는 코알라 아싸 여러분 얘 미쳤어 너무 귀여워. 야 백팩 이만한 걸 메고 나왔어. 오 백팩도 열려 대박이다. 혹시 몰라서 구매해온 거에서는 다행히도 중복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개봉기를 찍고 있는데 시크릿 한번 나옵시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짠 용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 시그니엘 서울 96층에서 개봉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는 이런 비싼 호텔이 어울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중복이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절반이 중복. 아무튼 오늘 피규어 개봉기의 결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